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불온하고 위험한 소꿉장난들이 한창입니다. 회사에서 동료 관계를 넘어 사무실 배우자로 인정할 만큼 특별한 감정을 갖고 대하는 이성과의 소꿉장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회사에서 친밀하고도 아슬아슬한 관계를 넘나드는 그 오피스 스파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마음 통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자 복이죠. 회사 생활을 나름 버티게 해주는, 더 나아가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급을 아예 많이 받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던가, 또 그것도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이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회사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세 개가 다 있으면, 아이고, 이건 복 받은 거죠. 행운합니다. 직장인에게 힘들 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거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직장 생활에서 큰 힘이 되고 활력도 생길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착착 들어맞는, 그래서 의지가 되는 동료가 바로 이성이라면, 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지옥철에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몇년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장인의 32.2%가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10명 중 3명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 동료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점은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서 오피스 스파우스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설문 결과를 기혼자만으로 추리면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다고 답한 기혼자들은 무려 40.2%가 되었고, 미혼자는 그 절반 수준인 24.2%였습니다. 그냥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결혼해본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도 소꿉장난을 하고 있네요. 직급별로 본다면 과장급이 51.5%로 과반이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했고, 차부장급은 41.5%였습니다. 그리고 또 64.9%에 이르는 직장인들이 오피스 스파우스 상대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은 둘 중에 하나는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다는 거죠. 남편분들 명함 잘 보세요. 직급이 뭔지. 한국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략 10시간 안팎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빼면 너댓 시간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면서 같은 팀, 서로의 가정 문제까지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간간이 데이트도 하는 사이가 바로 오피스 스파우스입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토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동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동료가 굳이 왜 이성이어야 하느냐 말이죠. 오피스 스파우스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동성끼리는 견제 심리가 강하지만 이성 동료는 그렇지 않아 마음을 터놓고 조언과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인 일상도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공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진짜. 일하러 회사 갔으면 그냥 일해야지. 왜 연애진입니까? 동료라는 지극히 좋은 단어가 있는데도 굳이 서로를 오피스 스파우스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미 이성이라고 인정하는 꼴이고, 사실은 내연녀, 내연남보다 좀 영어니까 어감만 조금 빠다발라서 좋을 뿐이지, 이미 회사 안에서 벌이는 불륜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니, 영어로 부르면 뭐 불륜도 괜찮은 건가요?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야, 친구야, 친구야,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 사이는 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스파우즈라고,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호칭을 붙이는 동시에, 이두 사람은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직장 동료라면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다 친한 게 좋잖아요. 근데 스파우스가 돼버리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동료하고 스파우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야, 너 나랑 스파우스 했으면서 또 쟤랑 또 하냐? 너 바람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질투하고 사랑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피스 스파우스는 불륜인 거예요. 뭐 멋지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직장에는 동성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가까운 이성 동료도 생길 수 있죠. 동료니까. 배우자에게 그런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이건 스스로 불륜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괜히 스트레스 핑계 삼아 사랑 노름하는 거죠.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아니 말처럼 오피스 스파우스가 회사 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라면 집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보, 나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 있어. 나 도시락 걱정하지 마나. 그 여자랑 계속 같이 먹어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다 숨기잖아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결혼 5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32살 주부인데요. 남편도 저랑 동갑입니다.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고민입니다. 진짜 폭풍 같았던 진한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결혼 5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 아이 하나가 있는 전업주부랍니다. 10년이란 세월을 알고 지내는 동안에 여자 문제로 속을 썩어본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남자는 다 그래도 제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회사에 패션쇼를 하러 가는 것 마냥 생전 안 그러더니 옷 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은 빠르면 새벽 1시, 기본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전화를 해봐야 집에 올 때까지 항상 연락 두절. 몇 달을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일찍 좀 들어와서 나와 아이 좀 봐달라고, 우리 외롭다고. 언젠가부턴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고 제가 유혹하면 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더군요. 어느 날부턴 저랑 말도 하기 싫다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했죠. 아이에게도 소리 지르기 일쑤고 집에 오면 아이 징징대는 소리에 들어오기 싫다며 했어요. 안아달라고 하면 화를 냈고 아직도 내가 이쁘냐고 물어봐도 화를 냈고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런 과정에서 몇 차례의 폭행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할퀴고 그랬어요. 전 점점 시들어갔고 매일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나 가슴이 아프다고, 변해버린 당신 모습 때문에 아프다고. 저보고 자기한테 집착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단순히 권태기일 뿐이지 바람이 나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픈 가슴을 추스리고 날 그 사람에게 맞춰 송두리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몇 달이 흘렀고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들. 그 여자가 섹시하답니다. 사랑한답니다. 고맙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처음엔 자기 휴대폰을 훔쳐봤다고 추잡하다고 하더군요. 발뺌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대화 내용을 찍어서 눈앞에 들이대줬습니다. 미안하다네요. 단순히 오피스 와이프일 뿐이라고. 자기 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고 그러다 보니 친밀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 호기심과 함께 호감도 생겼다고요.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 여자랑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직장 동료들과 내지는 친구들과 술 마시느라 그런 거라고요. 전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섭습니다. 날 사랑하던 그 눈이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나한테 모질게 대했는지, 날 사랑한다 할 땐 이쁜 도자기 인형처럼 아껴주더니 변한 지금 와선 내가 싫다고 욕하고 때립니다. 제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우린 계속 이러고 살았겠죠?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니 나보고 미안하답니다. 저보고는 너 하나로도 여잔 지긋지긋하다더니 그 여잔 지긋지긋한 여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쓰러져서 오열하는 저를 보고 미안하답니다. 너에게 눈물 주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저희 부부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불륜이 아니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전 그 오피스 와이프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부남인 걸 아는데 그 여직원은 왜 저의 신랑과 달콤한 미로를 나누었을까요? 전 그 여자분이 훗날 결혼해서 꼭 저와 같은 일을 겪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난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은 사무실 안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애를 봐서 참고 살라는데 제 남편을 사랑하는 저에겐 힘든 말 같고요. 전 그냥 제 폐물만 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활력이 없는 관계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네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만 참을랍니다. 과연 오피스 와이프라는 것이 정의는 뭔가요? 남편이 주장하는 플라토닉은 바람, 불륜이 아닌 건가요? Like a Hellcat.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내분은 여전히 한 가정을 깨트린 오피스 와이프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남자들은 나 그 여자랑 안 잤어 하면 그만이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여자의 몸이 그냥 탐이 나서 잠자리만 했다고 둘러대는 게 어쩌면 아내를 위한 더 나은 답변일 수도 있어요. 무슨 플라토닉 사랑하면 뭐 그냥 면책특권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아시는 모양인데 아내들은 그 말에 더 돌아버립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룸사롱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닙니다. 바로 직장이거든요. 직장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에서 소꿉장난은 누가 뭐래도 위험한 놀이죠. 이건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오피스 스파우스를 갖고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는 이미 그 동료와 함께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스, 이 불온하고도 위험한 직장에서의 소꿉장난은 하루빨리 멈추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니, 일하러 갔으면 그냥 일이나 하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 있죠? 교회당 가서 연애질 한다고. 여러분들은 회사 가서 연애질만 하는 겁니다. 괜히 스트레스 핑계대지 말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